우리 엄마가 만들어준 오므라이스 먹어본 적 있어? 진짜 맛있다. 어제 우리 엄마가 만들어줬는데. 왜 거짓말해? 너네 엄마 집 나왔잖아. 그때부터였다. 내가 잘못된 존재라고 생각하게 된 건. 그 뒤로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들리는 속마음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. 아 태준이, 아 같이 좀 놀자. 아 맨날 혼자 있냐? 오, 나 이 노래 완전 좋아하는데. Lean on me when you're not strong. 아 새끼야, 넌 뭘 그렇게 맨날 꽁꽁 숨기고 있어? 뭔데? 말해봐. 아 뭔데? 너 요즘 정태준이랑 왜 같이 다니냐? 걔 좀 이상하지 않아? 태준이 재밌지게 지가 뭐 다른 사람 마음이 들린다나. 나는 마음의 소리가 들려. 아, 그 새끼 관종인가? 지가 궁예야 뭐야? 네 머릿속엔 마구니가 가득 찼구나. 근데 그 새끼 개진지. 아 뻥치지 마. 아 진짜로. 아 자기가 그런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니까? 아 그러면서 나한테 막 지 마음을 얘기하는데. 와 진짜 그건 못 들어주겠더라. 한심해. 내가 학교가 아니라 병원을 가야 돼. 근데 왜 이렇게 나가지? 아 담임이 시키잖아. 반장이니까 왕따도 챙기고 하라고. 아 겁나 짜증나. 난 이제 걔네 아빠 마음 이해가 간다니까? 야 오죽하면 지 새끼 때리겠냐? 무슨 속마음이 들린다는 둥 그런 헛소리 하니까 처맞는 걸. 아! 아이씨 이 새끼가 미쳤네! 지금 좋은 줄 아냐? 나도 싫어! 나도 싫다고! 속마음? 그런 거 듣기 싫다. 왜 그러세요? 아 아니 아니 그게 그게 아니라 아 아파. 어 들린다. 어 잠깐만요. 발목을 삔 것 같아서. 아 괜찮습니다. 정상노가님이 일부러 그러신 것도 아니고. 그럴 수도 있지. 일부러 피한 건 아닐 테니까. 근데 나 지금 웃겨 보이려나? 아이씨 어쩌지. 첫 만나면 멋있어 보여야 되는데. 이 사람 말하는 거랑 생각하는 게 완전 똑같네. 다르다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정사무관님? 정사무관님? 네. 진짜요? 약속하신 거예요? 어 그럼 내일 1시에 만나요. 아니 잠시만요. 제가 잘 못 들었거든요. 어? 갔다. 방금 보호시설 위치 카톡으로 보냈거든요. 찾기 쉬울 거예요. 그럼 내일 봐요. 아니 저를 왜 여기로 데려왔는지 알겠지만 예산은 감정적으로 예산은 감정적으로 결정하면 안 되죠. 현실을 봐주세요. 감정은 빼고요. 정사무관님이 미처 못 본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.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아이까지 그 피해를 입어요. 그래서 가족보호가 필요한데 숙식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요. 왜 그러세요?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.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. 오랜 시간 폭력을 당하면 거기 익숙해진대요. 그래서 자기 탓을 한다고. 자기가 맞을 짓을 해서 맞는 거라고. 세상에 맞을 짓이 어디 있습니까? 엄마 무서워. 어 영준아 아니야 무서운 형 아니야. 아이 미안해. 무섭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. 아, 죄송합니다. 아니요. 남편이 소리를 많이 질러서. 혹시 영준이 상처도?
배우신댔잖아요. 어때요? 힘들진 않으세요? 그건 괜찮은데 퇴소 날짜가 얼마 안 남아서 마음이 좀 급해요. 당장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. 우리 계속 여기서 살면 안 돼? 그건 안 된다고 했잖아. 우리가 계속 여기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못 지내니까. 응? 싫어. 나 아빠 있는데 안 가. 내가 적어놓은 숫자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을 왜 미처 못했을까? 나는 대체 어떤 숫자를 쓰고 있던 걸까? 마술은 취미인 거예요? 네.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웃는 게 보기 좋더라고요. 마술은 잘해도 멋있고 못해도 웃기잖아요. 아! 어때요? 기분 좋지 않아요? 네, 뭐. 전 사람 마음을 잘 몰라서요. 해줄 게 이런 것밖에 없네요.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? 도움되는 것도 없고 없는 게 나아요. 최악의 능력이에요. 그래요? 난 좋을 것 같은데.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을 것 같단 거예요? 3년 전이었나? 제가 사랑하던 친구가 손에 다쳤어요. 정말 그림밖에 모르던 애라 많이 힘들어했어요. 그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힘내였거든요. 수정아, 힘내! 힘내자! 어느 날 친구가 말하더라고요. 은우야, 힘내라는 말 좀 그만해줘. 이미 충분히 힘내고 있는데 얼마나 더 힘내야 되니? 친구 속도 모르고. 그때 이후로 다른 사람한테 선뜻 위로 건네는 게 어렵더라고요. 그때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음 얼마나 좋을까? 근사한 말로 친구를 위로해 줄 수 있었을 텐데. 저 마술하러 가볼게요. 나의 이 능력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. 어쩌면 나도 지금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을까? 사람의 손이 이렇게 따뜻한 거였구나.